건프로 다육이 채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다육이 이벤트 갑니다. 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 딱 맞는 다육이 농장. 운동하러 나가는 것 빼고는 집순이, 건프로, 다육이 저랑 딱 맞죠? 집에 누가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조화 다육 농장 방문하세요.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딱 맞는 제가 맞는 다육이 농장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릴게요.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555-2번지 다 함께 보시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갑니다. 구독자 이벤트 세 분이요. 세 분 추첨해요.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내용은 영상 끝부분에 있습니다. 택배 가능한 조화 다육 매장 다 함께 보시죠. 다육이 신상품 보시기 전에 좋아요, 따봉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근사하게 럭셔리하게 물들어가는 헬리아. 크고 거대한 아이만큼 매장에 방문해서 구입하시길 추천드려요. 헬리아. 왼쪽에 보이는 묵은둥이 라울 대품이에요. 확실하게 크기 비교해드릴게요. 핸드폰을 왼쪽으로 기울여서 봐주세요. 여러분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펜지 백금. 어때요? 펜지 백금. 묵은둥이. 목대 좀 보세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프랭크 철화. 다육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이름까지 가격까지 시원하게 소개하는 조화 다육농장. 여러분들 집에 다육이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색깔이 물들어가는 다육이들 보면서 힐링도 하시고 다육이 영상 보면서 건프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자 이벤트 3분 추첨합니다. 구독자 이벤트 3분 10월 13일 추첨합니다. 다육이를 뺀 우리의 일상생활은 상상할 수 없죠. 몰개인 예쁘게 물든 몰개인까지 구경하시면서 다시 갑니다. 메모지 준비하시면서 건프로 다육이 영상 봐주세요. 안 예뻐할 수가 없죠? 귀엽고 건강한 조화 다육농장 다육이들이에요. 고민 많아지셨다고요? 깊은 고민이 생각에 잠겼다고요? 여러분 육종 도감마리아. 조화 다육농장은 육종 도감마리아 전문 창 전문 다육이 매장이에요. 육종 도감마리아 자구 귀엽죠? 자구를 따글따글 달고 있는 육종 도감마리아 따봉. 비싸고 근사한 백화점이나 그런 데 가서 물건 사는 것보다 소소하게 농장에서 다육이 보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안 마주치고 택배로 주문 가능한 다육이 조화 다육농장. 깔끔한 코데로이 립스틱. 웬만하면 건프로 구독자 이벤트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광고는 대체로 거르는 편인데 여러분 조화 다육농장 오늘 구독자 이벤트 믿고 봐주세요. 아가보이데스. 노노 리얼룩 충동구매 하시지 마시고요. 아가보이데스 2두짜리 아가보이데스 자본주의의 힘 내가 가지고 싶고 사고 싶은 다육이들 마음껏 구매하실 수 있는 조화 다육농장. 관심 가서요. 아무래도 오늘 자고 내일 다시 매장에 방문해야겠어요. 비대면으로 다육이 구입하세요. 택배 가능해요. 한산도 매일 다육이 농장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실 수 있도록 다육이 농장을 방문하는 여자 건프로 구독해주세요. 비로봉 비로봉 오리지널. 역시 다육이는 살까 말까 고민되시면 구입을 추천드려요. 아 얘네요. 육종 도감마리아 10월 13일 구독자 이벤트 추첨 마감입니다. 장마도 무사히 이겨냈어요. 건프로도 육종 도감마리아 키우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건강하죠. 건프로 다육이 채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다육이 이벤트 갑니다. 너무나 너무나 이쁘게 치와와 이두 노숙한 아이들이에요. 치와와 이두 치와와 군생 스스로 혼자 크는 듯한 다육이들. 방금 도착한 신상품 매직 램프 금 한몸 군생이에요. 앞으로 이보다 더 귀여운 아이 있으면 예쁘게 물드는 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매직 램프 금 다음은 빌리.
이 아이 이름은 빌리예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빌리, 너무너무 건강하죠? 이런 아이는 TV 출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신비롭고 특이한 문스톤.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2두짜리, 3두짜리 막 틈틈이 얼굴들을 삐짓고 나오고 있네요. 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예쁘다고. 샴페인, 찌찌뽕. 커피 한 잔 값으로 저희가 1년 내내 행복할 수 있는 샴페인. 다육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이들이죠. 레티지아 철화. 녹색을 붉게 변화시키는 레티지아 철화. 스스로 이렇게 색을 변화시키는 다육이들. 튼튼, 건강. 이번 가을 기회를 맞아 집에 한 포트 들이셔야겠어요. 레티지아 철화. 침 한번 꼴깍 삼키고 보세요. 블루 드래곤. 아, 여름 동안 푸른푸른 아이들만 보다가 럭셔리하게 물드는 모습 보니까 홀딱 반해가지고 집에 못 오겠는 거 있죠. 퍼플 에보니. 트로이. 여러분들, 구독자 이벤트 건프로가 처음으로 다육이 이벤트 합니다. 다육이들 구입할 때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다육농장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쁜 건강한 다육이들 구입하실 때 입장에 이렇게 하얀 물방울 모양 있다고 닦아내시는 분들 계시던데, 장마 때 다육이들 비 맞고 뿔이 썩지 않게끔, 혹은 다육이 입장 표면 상처나 건강하게 살균제 뿌린 거니까 닦아내지 마시고 분무기로 여러분이 물 한번 주면 싹 씻겨 내려가니까요. 인위적으로 닦아내지 마세요. 써머스. 대신에 분무기로 물을 줬어도 물을 잘 말려야겠죠? 다육이들 물이 고여있으면 그게 또 썩거든요. 건강하게 다육생활 하시길 바라면서 슈퍼스타! 건강하고 튼튼한 다육이 보고 싶은 거 다 똑같은 마음이죠? 저희 모두 다육생활 즐겁게 건강하게 아끼면서 다육이들 봐주세요. 귀하고 귀한 원종 에보니 1930. 저렴할 때 입양하세요. 또 한 포트 집에 드릴까요? 남편 보고 있나? 말 그대로 캔디 크러쉬. 바로바로 우리가 입양하는 그대로 인테리어 효과 뿜뿜. 굉장히 매력적이죠? 굉장히 깨끗한 느낌의 싱글 레이디. 우리처럼 다육이 사랑하는, 다육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들이죠? 저렴할 때 입양하시고 다육이 키우는 비법 모두 함께 댓글로 공유하기로 해요. 저희처럼 다육이를 좋아하는 분들은 어떤 다육이든 보면 집에 있나 없나 우리 집에 있는 아이랑 다르게 생긴 아이들 막 구입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깨끗하게 이렇게 초보님들도 부담 없이 입양할 수 있는 다육이들 보면서 택배 주문하세요. 다육이 농장은 이 건프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다육이 농장에 대신 방문해드려요. 믿고 봐주세요. 원종 에보니.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당연히 다육이들 바라보면서 하루를 근사하게 시작하죠. 건강한 다육이들을 보면 스트레스가 쫙쫙 풀리는 아주 상쾌한 힐링이 되는 그런 아침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얀 물방울 모양이 보여도 닦아내시거나 인위적으로 없애지 마시고 자연히 물 주고 키우시다 보면 사라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다육이들 키우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 집이 바람도 잘 통하고 너무너무 건조가 잘 된다 하면은 물방울로 닦아내셔도 되겠죠. 하지만 대체로 다육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 몸을 인위적으로 싹싹 닦아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매직 램프 쿰. 페리도트나 샹그릴라 그런 아이들처럼 좀 색이 예쁘게 물드는 것 같은데 매직 램프 쿰 건프로 추천이요. 추천. 다육이 농장에 대신 방문하고 있어요. 건프로가요. 원종 에보니. 다육이 영상 당연히 즐겁고 재밌게 보고 계시죠? 좋아요, 엄지척, 따봉 눌러주세요. 원종 에보니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시는 여러분들 스타일의 다육이들이 보이나요? 왼쪽은 원종 에보니, 오른쪽은 환엽 마리아. 새벽별 철화
부럽다. 너의 카리스마. 뾰족뾰족 날카롭게 귀엽고 선 각이 딱 잡힌 너의 수영이 아주 근사하구나. 누구나 한 포트씩은 다 있죠? 아니 아니, 샤넬 가방 말고요. 멀로 샤넬. 건강하고 통통한 입장 좀 보세요. 여러분들께 건프로가 건강한 다육이들 소개시켜드리고 있어요. 진작에 건프로가 추천했잖아요. 백야. 아니 며칠 좀 바빴다고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 수 있어요? 보랏빛 빨간 이 붉은 빛이 이야 백야. 어떤 스타일이 여러분 스타일인가요? 백야. 이런 아이는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네요. 건강한 백야. 아, 다음 아이 놀라지 마세요. 썸머 로즈. 활짝 얼굴을 폈어요. 썸머 로즈. 튤립처럼 잔뜩 웅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엘 히어로라면 썸머 로즈는 이런 모양으로 입장이 싹 펴지나 봐요. 너무 근사하죠? 썸머 로즈. 더운 날 동안 그간 잔뜩 움츠리고 있었던 건가 봐요. 입장이 이렇게 펴지니까 너무 신기해요. 지난 영상에 알사탕같이 물 잘 들은 페리도트 보셨죠? 이번엔 샹그릴라. 비슷하지만 완전 다르죠? 샹그릴라. 여러분 다육이를 키우시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힐링이죠? 내 마음, 내 정신세계를 편안하게 이끌어주는 다육이들. 이렇게 건강하게, 예쁘게,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물 들어갈 예쁜 다육이들 보시면서 오늘의 구독자 이벤트 추첨 다육이는 스페인 마리아 철화입니다.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건프로가 이벤트하는 다육이 이름 적어주시면 돼요. 스페인 마리아. 정답은 스페인 마리아죠? 여러분, 건프로가 또 이렇게 밥상 쫙 차려드렸습니다. 조화다육 대표님, 세 분 제가 다육이 선물 해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번 아이는 집시.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555-2번지. 보고 계신 아이는 집시입니다. 집시. 고품격 다육이 영상. 건프로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구독자 이벤트 세 분 추첨합니다. 아리엘. 아리엘. 이 아이도 또 한 인물 하네요. 썬파워. 아, 오늘도 숨.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숨 한 번도 안 쉬고 녹음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딱인 다육이 농장, 택배 가능한 조화 다육 농장. 건프로는 다육이 구입할 때 만족, 다육이들 건강 상태 묵은둥이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다육이 농장 이용하고 있어요. 상남자 오늘도 띕니다. 요즘 건조해서 밤에 가끔 깨는데요. 또 밤에 살짝 다육이들 보고 다시 또 잠자리에 든다니까요. 바람이 차가울수록 예뻐 보이는 다육이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따봉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자 이벤트 잊지 마세요. 구독자 이벤트 다육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댓글 달아주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